다음 문제입니다. 배우 김혜자 씨와 김수미 씨는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낼 만큼 남다른 우정을 자랑한다는데요. 김수미 씨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사정이 어려워져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때 이를 본 김혜자 씨는 이런 행동으로 그녀를 감동케 했다고 합니다. 어떤 행동이었을까요? 아, 행동이니까 안아줬다. 너무 로맨틱한데요? 아니면 아, 뭐... 이렇게 동료 배우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 한 명 빌리러 다니기엔 자존심이 너무 상하시니까 동료 배우들한테 이렇게 앞장서서 앞장서서 좀 모아서 이렇게. 그래. 아니면은 전원을 같이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야 수미 어렵 때 좀 안 좋대. 수미 선배님 동료들에게 그렇지. 자기가 나서서 좋다. 이거 정답인 것 같아. 함께. 해봐. 동료들에게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전해줬다. 오대기 빠르네. 정답. 아니, 나는 여러 사람한테 빌리지 말고 나한테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내가 그냥 해줄게. 여러 사람한테 신세지마. 일을 잡아주고 안 해. 그럼 진짜 감동이죠. 정답이다. 이게 이걸 거 정답입니다. 빌려줘. 어울리셔. 비슷. 아니야? 어? 땡. 아, 늑땡이에요. 누나가 늑땡인 거. 뭔가 돈인가 봐. 정답. 내가 먹고 살 만큼 나머지 돈은 이게 다야. 줬다. 줬다. 이거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하고 신의가 이 정도니까 난 이것으로 가르마. 줬다. 아파트 한 채값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냥. 그러니까 표현이. 아니면 선생님의 성격이 돈을 평생 잘 모르셨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.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 통장에 이만큼 있어. 그러니까 이거 너 써. 통장 때 줬다. 그냥 통장을 줬다. 통장 때 줬다. 이거요. 정답입니다. 통장 때 줬는데. 와.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줬다 정답입니다. 와 대박이다. 대박이다 진짜. 김혜자 씨는 이거 내 전 재산이야. 다음 달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라고 말하며 통장을 건넸는데요.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빚을 모두 청산한 김수미 씨는 김혜자 씨에게 제일 먼저 갚았다고 합니다. 야 이거 진짜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. 와.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먼저 그렇지. 모은 거죠. 아 그리고 이게 여윳돈이 아니고 전 재산을 다. 아니 근데 우리